아토피 치료가 이렇게 오래 걸리는 이유가, 물론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요. 제가 이전에 음식 관리는 하루 이틀 한다고 해서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꾸준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시면 오히려 꾸준히 하기 어려우니까 일주일을 기준으로 잡으셔서 70-80% 정도만 지키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 말이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뭐가 아토피에 얼마나 좋고 안 좋은지 이 말만 듣고를 어떻게 알아요? 제가 만약에 고기를 먹었을 때 그 고기 한 조각에 내가 몇 퍼센트나 잘못하고 있는지 가늠하기 어려운 것이 좀 문제였던 것 같아요. 먹방을 시작을 하면서 정말 부질없는 욕심이 약간 생겨가지고 가끔 가다가 구독자분들께서 요청을 하시는 치킨이랑 뭐 고기나 뭐 과자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좀 먹기도 했었는데 뭐 이 정도면 크게 문제 없겠지. 지금 상태에서 많이 나았는데 나쁘지 않겠지 생각하면서 한번 먹어봤다가 저도 모르게 한순간에 피부가 좀 뒤집어져가지고 관리하는 기간이 자꾸 길어지게 되더라고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화상을 입었어요. 화상을 입는 거는 한순간이지만 화상 입은 피부가 회복되는 데는 아주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아토피도 좀 심해지는 거는 한순간이지만 이 피부가 낫는 거는 한순간에 낫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게다가 관리하기도 쉽지 않아서 기간이 길어질수록 중도에 조금 지쳐서 포기하기가 쉬운데 저처럼 조금 애매하게 관리를 했다가는 이게 눈에 띄는 변화가 없어서 방법에 대한 의구심이나 조금 회의감이 들 수도 있고요. 어떤 방법을 시도하든 간에 그것이 자기가 이전에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방법이라면 시행착오를 반드시 거쳐야 되기 때문에 좀 많이 어렵고 힘들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진짜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그게 아무리 뭐 관찰하고 살펴봐도 계속 낫지는 않고 제자리 걸음하는 것 같으면 힘 빠지고 혼란스럽기도 하고 막막하잖아요. 중요한 거는 무작정 막연히 막 열심히 한다고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자기 몸에 맞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관리를 제대로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저것 시도를 해보다가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막 겪기보다는 차라리 정말 할 수만 있으면은 좀 처음부터 아주 철저하게 그냥 관리를 해가지고 최대한 빨리 나아버리는 것이 오히려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겠더라고요. 물론 예외가 있기는 해요. 제 말이 다 맞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똑똑하시니까 잘 분간해서 들으시겠지만 어디까지나 저는 제 경험에 의한 것들을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정말 믿기는 힘든데 아주 막 청명하고 맑고 깨끗한 어떤 환경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토피가 있다가도 막 자기가 관리를 하나도 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깨끗하게 없어진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기는 해요. 저도 봤거든요. 근데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믿기 힘든 건데 어쨌거나 있다는 거 그런 사람들도. 이외에도 뭐 저는 약물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만 실패를 했기 때문에 약물을 사용해가지고 나은 사람들도 있겠죠. 있어요. 그것들을 다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일단은 저는 이 도시에서 생활하면서 모든 방법들에 대해서 실패를 했고 오염된 환경에서 살아간다는 전제가 있잖아요. 제가 공백 기간 동안 아토피를 관리했던 방법들은 동일한 환경에서 지금 여기 아시죠? 이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거의 동일하게 했어요. 핵심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아토피 치료는 어느 한 가지에만 매달릴 게 아니라 아토피에 영향을 주는 수많은 요소들을 최대한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토피를 좋아지게 하는 방법은 되게 많아요. 근데 아무리 그 방법이 좋다고 해도 그 방법만으로는 아토피를 좋아지게 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만병통치약은 존재하지 않아요. 만병통치약을 찾겠다고 이 제품, 막 저 제품, 약, 뭐 듀퓨젠트니, 알벤다졸이니 이런 거 되게 좋다고 써보라고 비타민하고 뭐 이런 거 되게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았는데 꿈 깹시다.
꿈 깨야 돼요. 만병통치약 없어요. 생활의 전반적인 것들을 진짜 완전히 말 그대로 완전히 혁신을 시켜가지고 아토피에 안 좋은 것들은 죄다 하지 말고 좋은 것들로 채워야 그제서야 겨우 날 수 있었어요. 조금씩 낫는 거예요. 만약에 이 바나나가 좋다고 칠게요. 아토피에. 아토피에 있는 분들 한 100명 중에 100명이 다 바나나를 먹었다고 쳐요. 그럼 무조건 다 좋아질까요? 그건 아니에요. 다른 거 다 제외하고 다른 어떤 고기, 치킨, 밀가루 그런 것들 대신에 바나나를 먹는 경우와 막 인스턴트 가공식품 먹으면서 치킨 먹고 뭐 먹고 고기 먹고 과자 먹고 할 거 다 하면서 꼴랑 요거 이런 간식 간식거리로 가끔 가다가 바나나 한 개 먹었다 결과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겠죠. 혹시 이전에 제가 총정리편에서 말씀드렸던 이 그래프 기억하시나요? 여러분께서 좀 더 이해하시기 쉽게 이 그래프를 수치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제가 적는 수치들은 그냥 제 느낌상 예를 들어서 표현하는 거니까 그냥 전체적인 맥락만 좀 한번 봐주세요. 아토피가 발병을 했어요. 여기서 호전 역측 값은 100으로 잡았을 때 앞으로 제가 적을 이 수치들을 모두 다 더한 이 총합이 이 100을 넘을 때 시간이 지날수록 좋아지고 넘지 못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선 자가 회복력은 면역력이죠. 우리 몸이 스스로 회복하는 힘이에요. 우리 몸은 항상 긍정적이고 좋은 쪽으로 성장하려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 수치는 마이너스가 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병에 걸리거나 만약에 넘어져서 이렇게 상처가 났을 때 소독하지 않고 병원에 가서 뭐 약으로 치료를 받지 않으면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심해지겠죠. 그러니까 한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면역력이 높아질수록 이 수치가 높아질 수는 있지만 일단은 상태가 많이 안 좋은 상태라고 가정을 하고 한 50 정도로만 일단 잡아볼게요. 그 다음 주변 환경은 우리가 살고 있는 그냥 동네예요. 이 나라 뭐 계절이나 물 공기 이런 것들 있잖아. 큼직큼직한 환경들 우리가 어떻게 못 바꾸는 그런 이런 것들은 시커멓게 오염됐으니까 한 150 정도로 일단 잡을게요. 여기에 양 끝에 적는 수치들은 좀 극단적인 환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 수치들 이상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하지만 일단은 느낌상 이렇게 적었다고 치는 거니까 꼭 이 환경 이 안 좋으면 이만큼 무조건 나빠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마시고요. 그러니까 공기가 아주 좋은 뭐 산이나 해외에 나간다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도 환경 자체가 좋으니까 환경도 플러스 요인이 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거를 지금 마이너스로 잡은 거는 도심 생활이 좋지 못하다는 거를 감안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생활 환경은 아토피 제품들 있잖아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아토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안 좋은 거는 진짜 안 좋은데 좋은 거는 아무런 그냥 해가 없을 뿐이죠. 면으로 된 옷을 실컷 우리가 입는다고 해서 아토피가 막 좋아지진 않거든요. 로션도 자기 몸에 안 좋은 로션을 쓰면은 부작용 엄청나고 막 발진나고 장난 아닌데 그나마 맞는 제품을 쓰면은 막 약성분이 들어가지 않은 이상 좋아지는 느낌은 없지만 해가 되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아무리 좋은 로션 제품이라고 해도 아토피를 낫게 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이 수치만 볼 게 아니고 맥락을 봐주세요. 맥락을. 이건 여러분께서 가장 잘 아실 거예요. 그동안 광고 보고 뭐 이 제품 썼다가 저 제품 썼다가 왔다 갔다 계속 해보신 분들은 진짜 자기가 제일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로션 같은 거, 제품 같은 거 추천드릴 때 그냥 제가 어떤 걸 쓴다고 소개만 드렸지 막 추천드리진 않았던 거고 그냥 써보시고 최대한 부작용 없는 걸로 그냥 아무거나 쓰시라고 말씀드렸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그래서 최대한 잘 하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 이거를 마이너스 40 정도로 잡을게요. 제가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데 애완동물의 경우 한 알레르기가 있지 않는 이상 체감상은 한 마이너스 15 정도 되는 것 같고 다만 고양이 털 같은 거에 막 알레르기가 나왔다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는 이 생활 환경이 뭐 마이너스 200, 300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운동, 활동량. 너무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거나 자기 상태와 맞지 않게 너무 운동을 무리해서 하면은 이것도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지만 하루 종일 진짜 운동만 하면은 오히려 이게 엄청난 플러스 효과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를 좀 종종 봤거든요. 하지만 제 경험상으로는 운동을 굳이 하지 않아도 많이 좋아져 봤었기 때문에 만약에 자기가 운동할 시간이 너무 없다거나 운동하기가 너무 어려운 분들은 다른 걸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스트레스로 넘어가기 전에 운동은 제가 진짜 요즘에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데 추워서 뛰지는 못하고 있고 그래서 한 70 정도로 잡을게요. 자, 그 다음에 스트레스는 정신건강이죠. 집에 우환이 있다거나 정신적으로 진짜 너무 힘들어서 내가 아무것도 못하겠다, 무기력하다, 진짜 우울증 올 것 같다, 인간관계에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진짜 하루 종일 짜증난다, 이런저런 일 겪으면서 우리가 막 회의감 들 때도 있잖아요. 그런 거 다 통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스트레스를 그 당시 받을 때 그 자체에서 우리가 아토피에 악영향을 받는 것보다는 이것 때문에 다른 것들도 무너지게 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운동도 하기 싫고 움직이고 막 활동하기도 싫고 밥 먹는 건 폭식하게 되고 그렇게 되기 쉽잖아요. 그리고 건강하고 막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려고 노력한다고 해도 그 마인드를 지금 당장 내가 갖고 있다고 해서 아토피가 바로 낫는 것도 아니고요. 애초에 아토피가 나을 수 있다는 확신이 없는데 그 사람한테 이게 관리 방법이나 이런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음식 관리를 해야 되는데 스트레스를 거기에서 너무 크게 받아버리면은 그것도 참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음식인데 음식으로 들어가기 이전에 또 아토피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 있죠. 양약.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의사가 아니고 막 이렇게 여러분에게 약을 추천한다거나 사용하라고 말씀드릴 수 감이 없기 때문에 그럴 권한도 없고 뭐 제가 사용하고 있지도 않고요 현재는. 그래서 그냥 단순 이것도 누차 말씀드리지만 경험에 의한 느낌이에요. 양약은 진짜 적절하게 남용하지 않고 아주 적당한 양으로 잘 썼을 때를 기준으로 잘 쓰면 진짜 좋아요. 좋아지는 게 눈에 보이니까 한 600 정도로 잡고 대신에 이게 부작용이 있죠. 잘못 쓰면 좆들 잘못 쓰면 진짜 큰일 난다는 거. 그래서 이거를 조금 염두에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한약도 마찬가지로 양약보다는 좀 덜 하지만 그래도 한약 먹고 심해지는 경우 조금 봤었고 비용이 비싸기는 해도 한약도 분명히 효과가 있기는 해요. 하지만 마찬가지로 제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저 추천드리지는 못해요. 그래서 이거를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일단은 약들을 다 안 쓴다는 가정하에 수치를 한 이 정도로 표현을 해볼게요.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게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하게 되고 자기가 하루의 스케줄에서 가장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가장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게 먹거리죠.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기도 하니까 식단, 영양제. 그래서 이게 가장 힘들고 중요하고 이 수치를 이렇게 적는다고 해도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피부는 장의 거울이라는 말 아시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눈에 안 보이니까 자기 장 상태를 이 피부처럼 확인할 수가 없는 거지. 만약에 진짜 피부가 안 좋은 사람이 장 검사도 같이 받아보면은 피부가 안 좋으면 장도 나쁠 확률이 커요. 그래서 피부가 만약에 꽃가루 알레르기, 아니 먼지 알레르기, 진먼지, 진드기 알레르기 있는 사람들이 그 물질에 막 닿으면은 엄청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잖아요. 그런 것처럼 장 또한 이 우리가 음식을 먹고 이렇게 식도를 타고 내려가서 음식들이 여기 장에 머무는 그 자체가 영향을 음식하고 주고받고 있는 거예요. 장 또한 음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우리가 매일 하고 있는 일이 먹고 자고 싸는 일인데 하루 세 끼, 보통 두 세 끼는 먹잖아요. 소화될 때쯤 해가지고 또 배고프니까 또 밥 먹고 그리고 먹은 음식물들이 막 장을 통해서 이렇게 내려가면서 그냥 뭐 하루 종일 계속 달라붙어 있죠. 여기 안에 안쪽 피부에 달라붙어 있죠. 그래서 음식이 아토피를 관리하는데 가장 까다롭고 좀 어렵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고양이 털 알레르기 있는 사람이 계속 고양이를 하루 종일 끼고 있어가지고 안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털을 항상 붙이고 지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피부가 어떻게 되겠어요? 피부가 독소 배출 역할도 하시는 거 아시죠? 장이 그 독소들을 다 해독할 수 있는 한계치를 넘어서면은 그것들이 더 이상 빠져나갈 데가 없어가지고 그 독소들이 막 이렇게 전신으로 계속 퍼지기 시작하면서 피부로 배출되는 그 현상들이
아토피가 심해지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술 마시면은 곧바로 막 그냥 얼굴이 시뻘개져가지고 저같이 막 취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어쨌거나 시뻘개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이게 몸속에 알데히드 효소라는 게 부족하기 때문인데 만약에 제가 이런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인정하지 않는다면 술 실컷 먹고 막 얼굴 빨개지고 했는데도 그건 정신은 멀쩡한 것 같으니까 안 취했다고 술주정 부리는 거랑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이 술은 먹자마자 반응이 즉각적으로 오기 때문에 몸에 아 이 술이 나한테 안 맞는구나 하고 바로 알아차릴 수 있는데 음식은 먹고 나서 바로 나타나는 건 아니거든요. 알레르기가 없는 이상. 그래서 이게 장에서 소화되고 그것들이 다 서서히 피부로 나타나기 전까지는 알아차리기 어려운 거고 힘든 거지 원리는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외에도 뭐 유산균이나 비타민 같은 거 있잖아요. 영양제, 한약도 제가 많이 먹어봤었는데 역시나 몸 상태에 따라서 똑같은 제품을 똑같이 먹었다고 해도 반응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것들을 장 건강이 되게 나쁜 상태에서는 아무리 많이 먹어도 아무리 좋은 음식이나 이런 것들만 열심히 먹어줘도 그걸 장이 흡수하지 못해서 아무런 소용이 없었어요. 장이 건강해야 유산균이든 뭐 한약이든 다 먹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거의 갈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걸 얼마나 잘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아토피가 나빠지고 좋아지고를 확실하게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이거 하나만 제대로 해도 제가 진짜 열심히 한다고 가정을 하고 한 300 정도 잡을게요. 그러면은 이 수치들을 다 더하면은 300이죠? 자 이게 100보다 크니까 좋아지는 건데 이게 계속 이 수치가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기 컨디션 어떤 상태에 따라서 계속 막 유동적으로 변화되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것들을 복합적으로 다 생각을 해가지고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잘 못하고 있는 건지 판단을 하는 거죠. 그리고 계속 기록하세요. 기록을 하면서 피부 사진을 보면서 계속해서 유출을 해나가는 거예요. 피부 상태만 봐가지고는 내가 좋아졌는데도 그 원인을 모를 수도 있어요. 좋아졌는데 왜 났지? 나빠졌는데 내가 왜 나빠졌지? 그냥 때되면은 나빠지는구나. 때되면 좋아지는구나. 이렇게 자기 그 관찰을 안 하면은 모를 수밖에 없어요. 자기도 느낌에만 의존하게 되면 느낌상으로는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자기 몸 상태를 자기가 제일 잘 안다고 해도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는 경향이 있죠. 저도 원래는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대한아토피협회 총회장님 말씀만 믿고 그분의 권위하고 뭐 이런 것들만 보고 무조건 맹신을 한 거예요. 그분이 아토피랑 음식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고 얘기를 했고 저도 알레르기 검사를 그때 받아봤었는데 어릴 적에 진먼지 진드기 빼고 음식에 알레르기 반응이 하나도 안 나타났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음식에 음식 관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했었는데 수년 동안 식단 관리를 하면서 알레르기가 없었던 음식들도 막 계속 먹어보면서 관찰하고 해보니까 엄청나게 영향을 받는다는 걸 이제 더 이상 부정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가끔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아토피가 완치됐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고요. 단지 옛날보다 많이 몰라보게 좋아졌을 뿐이죠. 그렇다고 제가 이 모양이라고 해서 이걸 평생 해야 된다거나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이론이나 공식 같은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단순하게 그냥 아주 질긴 감기에 걸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감기에 걸렸는데 안 자고 안 쉬고 죽도 안 먹고 뭐 약도 안 먹고 그냥 계속 막 무리해서 생활을 한다고 쳐요. 그럼 당연히 잘 안 낫겠죠. 상식이잖아요. 그냥 죽은 먹으면서 푹 쉬면은 금방 떨어지는 병이잖아요. 거기에 적절하게 약도 좀 먹어주면 훨씬 빨리 나을 수 있겠죠. 근데 이런 감기에 비하면 한 아토피는 100배 정도 즐긴 것 같네요. 저는 앞으로 제가 예전에 뱉은 말들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앞에서 당당하게 아토피를 완치했다고 말할 수 있을 때까지 그 모든 과정들을 다 숨김없이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제가 겪어왔던 시행착오들을 보시면서 여러분께서는 더 이상 시간 낭비, 뭐 돈 낭비 그만하시고 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 이 노트들은
처음 관리를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하루도, 진짜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록해 왔던 식단 노트예요. 보시면 글씨는 정말 좀 개떡 같지만 하나도 빠짐없이 다 여러분한테 공개를 할 생각이고요. 만약에 완치가 되면은 처음 관리했던 시점부터 완치가 될 때까지 겪었던 모든 시행착오들을 한꺼번에 보여드릴 거예요. 정말 오랜만에 마음먹고 돌아왔는데 완치된 상태로 뵙지 못해서 아쉽기는 하지만 다음번 영상부터 무엇이 아토피에 얼마나 치명적일까라는 주제들로 영상을 나눠서 업로드할 계획인데요.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같은 기간 동안 제가 어떤 음식들을 먹었는지 같이 설명을 드리면서 뭐가 얼마나 안 좋았는지를 이 지금 이 마지막으로 중요하다고 말씀 식단하고 영양제 있잖아요. 이것들을 좀 세부적으로 나눠가지고 설명을 드려보려고요. 무엇이 얼마나 안 좋았는지 뭐 고기, 과자, 뭐 냉동식품, 가공식품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나눠가지고 영상으로 한번 제작해볼 생각입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는데 진짜 바쁘게 살고 있거든요. 부담되니까 너무 기다리지는 마시고 언제 올라올 거라고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 올라올 거기는 하니까 최대한 시간 남는 대로 열심히 한번 편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진을 직접 보시면 아마 크게 와닿는 게 많으실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